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인천일보는 인천의 그린벨트가 인천에서 개발바람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그린벨트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인천의 빈집이 4천 곳 이상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비를 해야 하는 원도심 기초단체는 매년 수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경인일보는 롯데가 인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제2의 로폰기 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롯데타운 사업이 매장 문화 재발굴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중부일보는 인천 서구 지역에 밀집해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중간 재활용 업체의 경우 도로 주변까지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기후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의 빈집이 4천 곳 이상이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비를 해야 하는 원도심 기초단체는 매년 수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원도심에서 빈집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옹진과 강화를 뺀 8개 구의 빈집은 총 4천여 개로 확인됐다며 각 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고 시의 빈집 종합관리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롯데가 인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제2의 루폰기 힐스로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롯데타운 사업이 매장 문화 재발굴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4년 전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까지 인천시는 구월동 농산물시장 부지 소유권을 롯데에 이전하고 롯데는 매각 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잔금 천여 개 원을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계약서 변경 없이 양측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잔금 지급 날짜를 새로 확정하자는 인천시의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